자 이만 썩고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또 나고 늦고 매부고 말닥사 돈 들면 일석이조지 각사 비밀이라고 생각하면 3편부터 하네 헬프가 아이템이 코너 싹인조 세상에 이렇더라. 오늘은 이 또 추석 예 와. 오늘 뭐 저 추석 연휴 마지막이지만 와. 예 와. 오늘 뭐 저 송편하고 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가도 있다. 자, 선병호 씨가 그러면 하나 부탁드릴까요? 예. 느낌표. 느낌표? 어, 소원이 쌀! 자, 소원이는 평소 뿅뿅 먹지 마!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술 좀. 김수! 술 좀 아닙니다. 김수! 나이! 아닙니다. 나이! 나 알 것 같아. 뭐 먹지 마? 맞히세요? 아! 영철. 영철? 정답해요. 가래 좀 먹지 마. 봉사! 콧물! 정답! 아, 이게 콧물이구나. 나는 송은 씨가 왜, 그러니까 비염 때문에, 웃겨서. 내가 언제 또. 송은 씨 아침 눈에 좀 내봐요, 아침. 눈도 좀 간지럽고 막. 자다 깨가지고. 누나 왔어? 응, 영철 왔어? 내가 언제! 언제! 송은이 씨는 우리 집 올 때 벨 안 눌러도 저 알아요. 저기서부터 아, 은영이다! 은영이다! 길이 열어놔. 복대에 울리니까. 복대에서 울리니까. 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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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김현주 씨 목베개 더신형 슬리퍼! 목베개 저거 좋아요. 아, 저 좋아. 김영철은? 송은이의 방귀 소리가 뿅뿅을 부르는 소리 같다고 생각했다. 오, 코 나오고 방귀 나와. 코 나와 방귀.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연결되냐? 주차장에서 차. 아, 소리가? 김수. 김수. 엄마. 아닙니다. 아, 알았다. 명수. 명수. 방귀가 이제 뭐 전초 전환이에요. 네네. 대변. 아니. 아닙니다. 허산이 부파열하기 전에 가수부터 나왔거든요. 힌트 드릴게요. 학교에 가면 예. 선생님들께서 아, 저 아. 정답 제가 맞혀도 돼요? 안 되죠. 네. 학교에 가면 김영철 문제 때문에 나도 못 맞춰요. 아이고 웃기다. 아이고 웃기다. 어떻게? 맞춰야지. 아니 본인도 맞춰. 본인은 모르죠. 수기가 맞죠. 본인은 아실려나? 자. 어? 손병호. 김숙. 김숙. 송은이. 명수 김영철 네 피순 명수 영호 피순 출석. 피순 출석 김숙 김숙 출석 정답! 강호 씨는 네이자를 얘기하셨어요. 출석 진짜 진짜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아니 진짜 송은 씨 운전을 하고 박민선 씨 옆에 뭐 전화를 받고 있어서 좀 심각한 얘기 전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신호에 딱 섰어요. 차 가다 뚝 서는데 이렇게 진짜 왜 조용하잖아요. 네, 박민선 씨 심각한데 전화 대답만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갑자기 뚜울 이래요. 저는 처음에 박민선 씨가 나를 보더니 죄송해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야, 김영철. 근데 분명히 방구설인데 나는 아닌데 누나 나 아니야 했더니 야, 너가 껴놓고 어디서 아니라 그래. 우리 누나가 언니 나야. 그러는데 저는 진짜 하나 뚜 어디서 출석을 부른 줄 알았어요. 정말 아, 소리가 저는 왜냐하면 여자 소리라고 생각했다. 저도 남과 나도 모르게 내가 꼈나. 근데 왜 방구 보면 왜 오 뭐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누가 밖에서 하나 그런데 뚜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누나 출석 부른 줄 알았더니 내가 하고도 약간 뚜 좋더라고요. 두 분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좀 꼬였는데. 아니요, 시원하게. 방구 옛날에 그 정준하 씨 친구 중에 네. 호옹이라는 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리액션 잘해서 호옹이가 아니라 방구만 끼면 호옹.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정말 성원이 씨는 하나! 뚜! 깜짝 놀랐었어요. 아, 아, 색방구네요. 색방구. 아니, 냄새는 안 났어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아, 우리 그, 요번에는 김숙 씨. 씨가 마셨어요. 에! 에? 아, 김숙 차플레! 아, 맞춰야지, 맞춰야지. 맞춰야지.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김숙은 뿅뿅뿅뿅과 3일 밤을 보낸 적이 있다. 어? 뿅뿅. 자, 네자입니다, 네자. 네자. 공사! 총각기시. 총각기시. 명수, 옆집 아찌. 옆집. 아, 송은이! 아빠?
아니, 흔히 엄마. 외간 남자. 자, 휘순. 어, 휘순? 동료. 아닙니다. 자, 아니에요. 휘순 남자 이런 거야. 자, 네. 명수 주인집 남. 사람이 아닙니다. 어.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 아! 어. 은희! 은희! 바퀴벌레! 바퀴벌레! 짠짠! 진짜? 집을 조금 잘못 얻었어요. 어. 그, 아니, 그게 좀 조금 약간 무서웠어요. 그 집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자고, 불 다 꺼놓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저벅저벅 이렇게 누가 말도 안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무 놀라서 진짜 발등 일어나서 불을 딱 켰어요.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그렇게 봤는데 어제 저쪽에 이렇게 봤더니 누가 날 보고 있어. 그러고 봤더니 바퀴벌레가 진짜 이만하게 윤기가 잘 들었는데 난 그렇게 이목구비 뚜렷한 바퀴벌레 정말 얘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 난 이렇게 봐요. 어, 국내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바퀴가 고개가 어디 있어요? 아, 진짜 제가 나중에 질문을 할게요. 진짜 근데 어. 이쪽에가 빵집이 있었거든요. 어. 1층에서 빵을 먹고 굉장히 잘 자란 바퀴벌레예요. 어. 이렇게 봐요. 어. 그러더니 촥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저벅저벅 걸어가요. 바퀴벌레야. 근데 이걸 때려잡을 수가 없어. 어. 너무 크니까. 어. 근데 제가 봤는데 진짜 컸어요. 진짜 급하게 소쿠리로 어. 딱 덮었어요. 어. 근데 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니 소쿠리를 밀면서 이렇게 가요. 소쿠리니까 저쪽이니까 아니 보이잖아요. 아니 보이는데 머리로 소쿠리 밀고 가잖아요. 아 진짜? 엉덩이 카메라 소쿠리를 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옆에 이렇게 벽돌이 있었어요. 그 어. 공사다 남은 이렇게 아. 벽돌이 그 욕조를 부셔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올렸어요. 어. 안 밀리니까 어. 이렇게 딱 또 쳐다봐요. 어. 그래서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이렇게 뿌렸어요. 안 죽어요. 오, 독한 놈이잖아. 안 죽어요. 그대로. 그래서 3일장을 치워주고 3일 동안 거기 놔뒀어요. 죽을 때까지. 진짜 봤어요 제가. 3일 되니까 죽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숨이 까딱까딱 해지면서요. 제가 인정을 지켰죠. 인정을 보신 거예요? 인정을? 이게 뭐야 진짜. 바구니 안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야, 어느 정도 크기였어요? 아 진짜 손댕이만 해. 진짜 이만했어. 진짜. 아 진짜 바퀴벌레 큰 건 정말 커요. 어. 네, 아우, 저는 쥐는 이만 봤는데. 아유 들어. 쥐를 얘기해요. 저는 분위기 파악을 못해. 아, 왜 봉선이 말하는데 왜 그래요? 그럼 해. 쿨하죠. 굉장히 쿨하죠. 너그러워요. 네, 너그러워요. 단계 같은 분이 진짜 두 번째 끝나라고.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맞췄죠? 네. 새? 새? 아~ 김영철 신수대 마라 카페. 김영철은 아버지에게 맞지 않기 위해 뿅뿅을 했다. 응? 미사 가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 반항. 아니죠. 경호. 경호. 연기. 어? 연장자. 연기자시니까 되게 말 안 들었던 날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나도 뭐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것 같진 않은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식 일로 와 눈 감아 어. 눈 감아 그런 거야 또 눈 감고 맞아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아버지가 눈 감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눈을 눈 감아 아버지 안 그럴게요 눈 감아! 이러면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언제 뜰지 몰라. 아버지. 눈 감아. 무지하게 네. 많아요. 아버지. 어, 근데 저는 눈 감아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나 선도부의 눈 감아도 싫고, 아버지의 눈 감아도 싫고. 아, 그 선도부 얘기는 정말 웃겼어요. 예. 그거 잠깐 해주세요. 네, 고등학교 때 이제 2학년 때 우리가 2학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선도부 선배님들이 2학년들 다 부른 거예요, 한 방에. 네. 2학년도 진짜 빠져가지고 이래서 야, 눈 다 감아. 눈 감아! 이렇게 하면 눈 감으면 눈 떠서 이렇게 혹시 많은 애들 있잖아요. 갔는 이렇게 보고 애들 뭐 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막 보고 됐어요. 야 눈 뜬 놈 나와. 야 눈 감은 놈 나와. 이거. 지금 눈 뜬 놈 나와. 야 눈 감은 놈 나오라니까. 야 나와. 혼자 떴다 했어요. 근데 저 선배님 제 이름을 모르니까 저 말고도 몇 명이 지금 눈 감고 뜨고 갖고 선동이랑 밀당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러다가 자꾸 선동이 부장이 저쪽에 있으니까 야 눈 뜬 눈 나오라니까. 지금 나랑 눈 맞추면 나와. 지금 눈 감으면 나와.
지금부터 너 니 나와. 지금까지 나와. 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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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되게 쉬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너무 아프다. 저는 막 눈 감아 이런 게 제일 싫어요. 아, 너무 재밌네요. 근데 저 눈 감아 나와서 마지막 눈 감아 시리즈 이거 딱 하나 해도 될까요? 아, 뭐 있어요, 저 눈 감아. 아니, 저는 곧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수학 선생님, 임종훈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저는 아직도 수업하다가 갑자기 눈 감아 하는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입에 떠들고 그러면 이 자식들 눈 감아! 손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떠들고 그러면. 근데 제 기억에 그렇게 되게 우리가 안 떠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한 수업을 EX 플러스 인수분의 공식은 이 자식들 눈 감아! 그런 거예요. 갑자기? 되게 왜 뭐 전 사정에서 밑도부터 생뚱맞게 눈 감아라고 그런 거였어요. 눈을 감고 왜 눈 감으라고 이제 또 반응 떠서 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교탁 뒤에 서서 어? 이 자식들이 어? 니네들은 수업 시간에 어? 진짜 말 되게 안 들어. 어? 야! 수업 시간에 숙제 다 해오라 그랬지. 해오라 그랬어. 우리 해왔어. 어, 이 자식들아. 근데 선생님이 교탁에서 뭐가 자꾸 멋지다 멋지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정리를 딱 하시더니 눈 떠. 자식들. 갑자기 다 수업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선생님이 엉덩이가 되게 가려워서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아닌가.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저 이번에 성경우 씨. 예. 타요. 타? 오! 맞아, 맞아. 자, 학창시절 손뼈의 별명은 뿅뿅손이었다. 어? 뿅뿅손. 영철? 영철. 효자손? 영수. 신혜손. 미상 가위손? 아니, 은희. 자! 영화를 지금 하시잖아요. 영화 들어가기 전에 레디! 감독손? 감독손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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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손! 액션 손. 은희, 은희, 은희! 액션손! 션, 션! 아, 잘했어! 액션손! 액션쇼! 액션쇼! 아니면 별명이 액션. 제가 이제 이수룡 시대 때 사람이잖아요. 브루스리.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뭐 동료들이 쌍종을 안 잡아본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내 쌍종을 매일 자꾸 연습하고. 그렇죠. 오우! 그래서 제가 그대 액션 봐요. 그대 퓨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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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러니까 애들이 안 돼 제스처 손이야. 액션 손이야. 아, 액션 손이다. 정몽은 그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해봤을 하는 거야. 이소룩씨가 이거를 오늘 처음 봐요. 용재한테 용재한테 딱 그 아 여기 밖에서 아우 팔팔 딱 긁치나 긁치면서 탁 던져 이야 소리씨 네 상대 하나 해주세요. 상으로 할래요. 상 기분 나빠. 자 박인선씨 마디어씨 마디어씨 빌어. 아, 나도 맞춰야 되겠다. 박기수는 바캉스를 갔다가 뿅뿅뿅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봉상! 헌팅녀! 아닙니다. 뿅뿅뿅에게? 영철! 현진! 아니, 영수 어린이? 아닙니다. 형! 미선! 형수님! 형! 형으로 끝나요. 형! 형! 아, 명수! 미선! 명수! 아는 형! 아닙니다. 미선! 이상형! 정답! 해운대를 갔었는데요. 정말 괜찮은 여자분이 계신 거예요. 저희 뭐 친구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이렇게 있었는데 친구들이 먼저 와가지고 같이 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요? 예. 네. 아 그래. 그래서 뭐 저희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같이 놀자 그러서 이제 자리를 딱 백사장이 만들고선 그럼 우리가 맥주를 사갖고 올게. 저 슈퍼에 가가지고 그래서 맥주를 사러 딱 가서 돌아왔는데 저희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의심해야죠. 정말 청순하고 괜찮은 분이었는데 얘기도 조곤조곤해 하고 정말 가정교육도 잘 받고 서울에서 여대 다닌다 그러고 중앙에도 쓰고 서울말로 쓰고 뭐 저기 음악 한다고 그러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저희 배낭을 갖고 날아갔어요. 배낭에 배낭 뭐 들었는데요? 다 들어있었어요. 돈 지갑도. 예. 아 저 형이 좀 박혜수 씨 들어보면은 웃겨요. 예. 아이. 이 성훈이 성공! 성훈이는 뿅뿅 연습을 하다가 포기했다. 뿅뿅. 김수. 김수. 가수. 아닙니다. 조금 성훈이 씨가 그러니까 좀 그 털털하고 약간 김수. 신부. 신부 아닙니다. 건달. 건달. 아니 그 좀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숭 내숭하고 좀 다른가요? 좀 다르죠. 네네. 애교. 짜잔!
아, 예전에 제가 이제 봉선 씨랑 같이 그 맞선 나가는 프로그램 했잖아요. 골든미스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요새 뭐 다 여자들은 애교가 있어야 되고 그게 또 하나의 또 어떤 그 맞선녀로서의 조건처럼 아~ 이렇게 막 되니까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거울에서. 어떻게 연습을 하셨어요? 거울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아, 애교가 있어야 애견 많이 없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힘들다. 연습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 사실 봉선 씨는 그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삼종 세트 있잖아요. 삼종 세트. 네. 봉선 씨 하는 거. 좀 웃기려고 하면 과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진짜 이렇게 좀 살짝 녹여 살짝.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정말로. 네, 안녕하세요. 저런 거 저런 거. 쇠가는 소리가 나는데. 쇠가는 소리가 나는데요. 웃을 때 하세요. 웃을 때 웃을 때. 네. 네. 오늘 너무 잘하는데 전 안 되더라고요. 은희 씨. 마지막 김숙 씨 돼요? 김숙 씨? 아유, 되죠. 오빠 1,300원만 주세요. 소주 사 먹게. 소주. 오빠 5,600원만 주세요. 도시 가스비 네 개. 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야식도 먹는 스타들의 토크 대결 토크 가스버. 자, 오늘 그 야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나 이거 진짜인데 깻잎. 아우 따뜻하네. 아우 따뜻하네. 뭐 말 그대로 그냥 재밌는 이야기나 아니면은 저 본인이 겪은 아주 황당한 이야기들 네. 해주시면 됩니다. 선병우 씨 한번 먼저. 예,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게 실제 이제 매니저하고 있었던 일인데 네.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을 많이 갔다 보니까 회장직을 한 세 개 합니다. 아~ 산악회 회장도 있고 스쿼시 회장도 있고 뭔글이라고 영화팀 모임이 있어요. 그것도 회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기를 줘요. 조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같은 멤버가 했을 때 이제 왜 우리 동문 학교에서도 조기 개항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의 친구가 우리 상길이 어머니 그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근데 촬영 중이라서 매니저한테 시켜서 야 저 차 트렁크에 보면 조기 있으니까 그 장례식장 좀 갖다 드려라. 내가 자기가 하니까 없는 거야 조기가. 그 깃발이 트렁크로 근데 깃 아니 깃발이 아니라 자기는 먹는 쪽으로 생각한 거지. 조기 한 박스를 진짜 사가지고 생선 사가지고 진짜 자기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야 너 진짜 조기 몰랐어? 조기 없던데요? 그래서 야 그 있잖아 깃발인가? 아, 그랬어요? 그 조기였어요? 그러면 상가에 그 저기 매니저께서 그 생선 조기를 이렇게 사다가 예, 진짜 한번 줬습니다. 상조한테. 예. 아마 상조를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조기를 조기를 아니 그건 아마 그쪽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 이게 뭐 음식을 하라고 줬나? 아,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게 좋아하는 음식이 될 먹을 수도 있고.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저 우리 손병호 씨의 조기 이야기 하나, 둘, 셋. 아! 한 젓가락, 예. 예. 양껏 드실 수 있어요? 한 젓가락만 재미없으셨어요? 드실 수 있어요. 예? 재미없으셨어요? 저는 아, 약간. 아, 근데 준비 없이 약간. 아니, 아니. 아, 한 젓가락만. 한 젓가락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네. 예. 아, 또 고추. 아유. 아, 그리고 저 일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씨한테 그 영화에서 표정 나왔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얘가 그 표정이 없었어요. 무서워, 무서워. 원래 캐릭터. 아, 저 못 찍어드신 거예요. 몰랐습니다. 되게 엄격하세요. 얘기 재미없었어요? 명철 씨. 아니 지금 상가집 배달 얘기 나와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라디오 사연을 직접 들었어요. 이동하다가 누구 돌아가시게 되면 환이라고 하나요? 그 조화. 아, 조화. 네, 조화를 이제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택배 그 하신 분이 자기 실제 겪었던 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더래요. 택배 업체로.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데 꽃 그것 좀 해달라고 돌아가셨다고 이제 해서 이분은 장례식장을 갔대요. 장례식장 하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도착을 했는데 사무실 아닌가? 막 했더니 전화를 했대요. 아니 지금 돌아가셨다고 해서 사무실에 왔는데 영화실에 아무도 없다고. 근데 그분이 아 죄송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살아나셔가지고 아니 지금 아 진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입장에서 일이잖아요. 갖다 주
가지고 다른 걸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 다방이 이렇게 엄청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 진짜 그분도? 30분, 40분 지나도 이제 다음 일을 가야 되는 다음에 뭐 업무가 밀려가니까. 결국 그분이 따르륵, 예, 돌아가셨습니다. 오세요.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아, 배달을 했다. 슬프면서 웃긴 얘기. 네, 라디오 사연이 한번 들었어. 자,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아까 매니저 얘기를 하셨으니까 매니저 얘기를 제가 다시 할게요. 아, 매니저 얘기를 하고 제가 다시 도전을 하고. 이게 어퍼스기가 잘 되게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되게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네. 아, 저기 도전. 아, 방금 하시겠어요? 저도 먹고 싶으면 오차. 아, 좋아요, 좋아요. 매니저 얘기 나와서 기억나겠습니다. 네. 네. 매니저 특집 되겠다. 한 저 10년 전에 지금의 저의 그 급인기가 없기 전에 네. 있기 전에 제 동기 중에 김학도라고 있었어요. 아, 김학도 씨가 이제 기획사에 들어가면서 개인 매니저가 이제 사실 좀 필요 없게 됐죠. 기획사 들어가면 또 그 매니저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마침 또 좀 이렇게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매니저가 필요했는데 학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명수야, 너 우리 그 영식이 알지? 걔 진짜 괜찮다. 네가 한번 써봐라. 걔는 진짜 매니저로서 난 그런 애를 처음 봤대요. 걔는 항상 그림자야. 연기자 옆에 붙어서 너의 수족이 돼주고 정말 네가 정말 암호 어하문이 빠밤빠밤빠밤 너무 잘하니까 지금 남주기 아까운데 내가 저 기획사 들어가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래 볼래? 그래 한번 볼게. 영식아, 영식아, 이거 어떻게 찾으면 없어 이거. 영식아, 아이씨, 영식아, 이것도 밥 먹으러 가고 봐요. 아우, 영식아, 영식아, 와, 손가락이 없잖아요. 손가락으로 드셔야 돼요. 손가락. 욕심. 아유, 야, 아우, 영식이 잘하셨네. 우리 저 김숙 씨하고 아직 박희진 씨 도전 안 하셨는데. 저 선배님 얘기 하나. 아, 문영기 선생님. 어. 집에 선배님. 네, 오시라고 해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수기를 되게 예뻐하세요. 네, 씨를 되게 예뻐하세요. 그 선생님이 집에 이제 선생님 사시고 그 다음에 언니 사시고 내 어머니 이렇게 여자만 셋이 사세요. 그 강아지도 키우는데 앙컷만 이렇게 키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집에서 이제 맥주를 이렇게 마시고 있었어요. 이렇게 맥주 야 먹어라 그래서 막 먹고 있는데 저기 새가 너무 시끄럽게 막 치치치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그래서 아 선생님 저 이렇게 새가 왜 이렇게 짖어요? 그랬더니 아 야 괜찮아 야 먹어. 그래서 또 이렇게 맥주 마는데 너무 시끄럽게 막 치치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왜 저래요? 그랬더니 아, 저 얼마 전에 수컷이 죽어가지고 저 혼자 저러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거 인꽃새들이 쌍으로 있어야지 잘 산다더라. 원래 수컷이 죽으면 따라 죽는다더라.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신경 쓰지 말고 먹어. 또 먹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선생님 너무 시끄러운데 너무 우는 것 같아. 빨리 수컷 사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아유, 내가 한마디만 하면 돼. 가세요, 새장으로. 야! 이 집에 남편 있는 여자 하나도 없으니까 너도 혼자 살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새가 진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는데 갑자기 막 밥 먹고 물 먹고 진짜 한 2년 정도 있다가 또 갔거든요? 혼자 살아있어. 밥 잘 먹어. 하나, 둘, 셋! 이야! 자, 우리 뭐 이 얘기 더 있으시면 조금 더. 아, 예, 송은희 씨. 그냥 저 예전에 제가 장학 퀴즈 할 때요. 그 학교 대항전이라서 애들이 아이들이 한 30명 넘게 나오고요. 아, 예. 대결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패자 부활전 코너에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스피드 퀴즈를 해요. 그럼 한 학교당 두 분의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스피드 퀴즈를 해서 맞히는 개수만큼 그 불 꺼져서 죽어있는 아이들이 살아나요.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충청도에 있는 어떤 여학교의 선생님 두 분이 오셨는데 남자분 두 분이셨어요. 근데 문제가 의성어를 맞히는 거였어요. 의성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리 꽥꽥 뭐 이런 식의 네. 의성어잖아요. 근데 이제 꿀꿀이었어요. 꿀꿀. 그러면 이제 저기 돼지가 돼지가 어떻게 한 거야? 돼지 돼지?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진짜 시골에 사셔가지고 리얼하고 난 리얼하잖아요. 어 리얼. 아니 돼지 그 있잖아 글씨로다가 이렇게 돼지. 아니 패스 패스 저기 개굴 개굴.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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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개구리? 자연의 소리 진짜 진짜. 야. 아 너무 웃기네요. 네. 아. 에피소드 하나. 고마워요. 최현정 씨랑 이영자 씨랑 같이. 최현정 씨 그 라디오를 같이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인생 상담하시는 분 김숙 씨 누구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송은희 씨랑 상담을 한다고. 근데 송은희 씨는 박민선 씨랑 하고 박민선 씨는 이성민 씨랑 하고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이영자 씨는요 물었는데 그냥 이영자 씨는 최하정 씨랑 친하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최하정 씨가 그 사람이랑 무슨 인생 상담합니까? 메뉴 상담이라 하지.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딱 들은 거예요. 이영자 씨가 라디오를 딱 듣고 정말 화를 내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메뉴 상담하는 사람이냐. 다 뭐 박미선 이런 사람들 다 인생 상담하고.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안 돌릴 사람 한 분은 계실 거 아니에요? 김숙 씨 묻길래 아 지금이다. 이 점수 딸 때다. 예, 저 이영자 씨가 등을 안 돌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영자 씨가 아마 듣고 우리,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그래서 근데 이영자 씨가 그걸 딱 듣고 있었어요. 문자가 왔어요. 숙이야 등 안 돌려. 언니가 너한테 등 뭐 돌릴 게 있냐. 이미 돌려져 있는 등을. 추석 특집이니만큼 말이죠. 선병환 씨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선병호 게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진짜 영광스러운 창시자와 함께. 아, 그럼요. 야, 진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선병호 게임의 주인공 선병호 씨와 함께. 선병호 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바가지 없이. 새로운 게임도 가지고 오셨다고. 아까 게임은. 새로운 게임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뭔데요? 추석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다음은 네, 어려운 거 말고 이제 말이 이제 말 장난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과일들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딸기를 한번 하면 둘, 셋, 넷 점점 이렇게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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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네요. 발음이 되었습니다. 네,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아, 이거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보죠 한번.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쪽도 한번 해보시죠. 참외! 참외 들으시나요? 6개인지 6개인지 모르겠어요. 개수를 모르겠어요. 개수를 정확하게 읽어내서 해야 되는군요. 뭐 이렇게 이걸 하죠. 선병호 씨가 좀 지켜보다 이거 하죠. 역시 그 게임 개발이 힘든 겁니다. 요것만한 게 없네요. 아,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창시 씨부터 한번 가죠. 창시 씨부터. 네, 알겠습니다. 손병호의 다 접어. 손병호의 네, 다 접어. 안전하고. 역시 손병호 게임답게. 예. 40대 접어. 아, 두 개잖아요. 박미선 씨. 너도 군 확 가. MC 내 접어. 아, 그렇지. 오늘은 좀 팽팽하게 가네요. 나부터 가요. 김혁철 씨. 그리고. 이 게임 만든 사람 접어. 양머리 쓴 사람 접어. 그래. 저를 왜? 눈웃음 접어. 그래 나야? 개그맨 아닌 사람 접어. 와 진짜 그러네. 진짜 갑니다. 창시하십니다. 야 창시하십니다. 게임을 위해서 아 선병호 게임의 선병호 씨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네. 이런 물기처럼 그 손병호 게임이 더 전파돼가지고. 하정마가 아주 손병호가. 중요합니다. 맞은 사람부터 다시 시작. 먼저 선병호 씨. 방향 바꿀까 이번에는? 이렇게 바꿀까? 이렇게 한번 가. 아, 자, 물 안 맞은 사람 다 접어. 역시 창시자다운 고수예요. 아 대단합니다. 자, 물 맞은 사람 접어. 광주에서 올라온 사람 접어. 아침에 기차 타고 온 사람 접어. 아, 오늘 왜? 볼링 좀 접어. 요즘 현재 영화 찍고 있는 사람 접어.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아 좋아요 좋아요. 선병호 게임 그만하시죠. 게임은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만하시죠 이제. 아 이래서 중독이래요. 아 내가 선병호 게임에서 이렇게 당한 적이 없는데. 제대로 당하나요? 그만하시죠. 창시자 이렇게 모시는 거. 그냥 딸기 딸기 하시죠. 딸기 딸기. 지금 이번에는 과일 그거 한 번만.
그냥 잠깐 한번 해볼까요? 아, 선배우 씨부터 시작하세요. 네. 네.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후르츠 칵테일 하겠습니다.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복수하시는 거, 복수하시는 거예요.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 서피디랑 진짜 안 맞나봐. 그게 아니라 물이 한 컵 나올 것 같아 지금. 물이 한 컵 나올 것 같아. 자 박민우 씨. 예. 자 이제 일로 들어가세요. 일로. 자 선배우 게임 볼게요. 아니야. 이거 요걸로 요걸로. 요걸로. 선배우 게임이에요. 요걸로. 자 이거. 자 동선 씨가 맞는데요. 자 시작. 저 먼저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카라멜 마끼아또. 한데 괜찮니? 위태위태. 결혼한 사람 접어. 아, 하고 싶어 했어? 어, 하고 싶어 했니? 그러면 해도 돼요? 안 돼요. 영철 씨. 쌍꺼풀 수술한 사람 접어. 백발백중이야, 백발백중. 마이크가 반대쪽에 있는데? 백발백중. 야, 진짜. 맞을 땐 오디오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맞으면 될 뿐. 야, 진짜. 아니, 월미드 디스크 팡팡보다 길어요. 자, 어떻게 저 시즌 2 가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시즌 2. 시즌 2. 시즌 2. 아, 선택. 일로 가요. 일로 가요. 예, 좋습니다. 버뮤다 삼각지. 버뮤다 삼각지. 버뮤다 삼각지. 가. 버뮤다 삼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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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임 하나 탄생했어요. 예. 저 앞으로 계속 써도 됩니까? 아, 뭐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현신이에요, 여기서? 네! 해피투게더! 예! 아, 정말 그 늘상 뭐 저희 해피투게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지만 오늘 특히 또 이 특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 아, 이제 추석 연휴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저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KBS, KBS 한국방송.